이제 많은 질문을 받으셨던 건데, 이사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이제 2위까지 뛰어 오르셨어요. 그런 게까지 국민들에게 호응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로서는 우리 국민들, 정말 국민 여러분 중에 뭐 십몇 프로가 이렇게 저를 정말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점은 진짜 감사하지요. 송구스러울 정도로 감사한데, 그 원인은 뭐 저로서도 평가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맡긴 일을 잘하는구나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일할 수 없다면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좀 집행 담당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무슨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이런 쪽, 감시, 견제, 이런 쪽은 좀 관심이 적어요. 왜냐하면 직접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행 쪽을 그래서 좀 이렇게 선호했던 측면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권한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득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설득해서 안 되면 강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조폭 아니면 정치인밖에 못하죠. 그렇지. 강제로 할수 있는. 근데 합법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할수 있는 이런 수단을 얻는 게 저는 되게 중요했던 거고요. 그 수단을 잘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때가 되면, 그리고 제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부를 거다. 그리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부를 거다. 전에는 제가요, 부르기 전에 막 저요, 저요 많이 했거든요. 아니, 부르기 전에 저요, 저요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 저게 때도 아닌데 제가 자꾸 나와가지고 방해 안 해?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열심히, 열심히 제 일을 하고 부르면 부르는데 응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저는 진짜 국민을 진짜 이제 믿는데요. 그때는 탄핵 때도 그랬지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1억 개의 귀, 1억 개의 눈, 5천만 개의 코를 가진, 참 입을 가진 집단 지성체다. 이 집단 지성체는 주권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대리하는 사람은 거기 자체에 접근할 수 없다. 이 집단 지성체를 누군가는 지도한다는 말로 자기가 무슨 정치 지도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 정말로 싫거든요. 열심히 팔로우 하기도 바쁘다. 얼마나 가까이 갈수 있느냐가 역량이다. 그래서 지도하는 게 아니고 잘하면 진짜 최대로 잘하면 동행 아니면 열심히 추종이라도 잘해야 된다.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요. 우리는 사실 머슴이잖아요. 고용돼서 일시키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역할을 준거 아닙니까? 아, 넌 판사해. 너는 저기 농사 지어. 너는 뭐 담당해. 이렇게 다 시켜놨어요. 너는 고기 잡고, 너는 전체 관리해. 뭐 이중에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 저 마름 시켜주세요. 일은 안 하면서 말이에요. 맨날 와서 아양이나 떨고 얼굴이나 팔고 아우 제가 주인하고 뭐 어디 동생인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제가 우리 주인의 고향 후배인데요 뭐 이런 거 이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갈 정도로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리에서 일 잘하고 다른 일 시켜도 잘할 것 같으면 그 일을 시킵니다. 때가 되면. 근데 일은 안 하고 자꾸 얼굴이나 내비치면서 자리만 노리는 사람을 주인이 쓰겠냐. 전그 생각을 진짜 하게 돼서요. 그냥 부를 때까지 시킨 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한좀된 인터뷰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서 비슷한 네. 맥락이면서도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솔직히 대통령 하고 싶다. 대통령 하고 싶은데 아마 이 사회 구조의 기득권 때문에 난 대통령이 못될것 같다. 그런 얘기 하는 일도 있죠. 네네. 그래서 대통령 해야 뭐 권한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할수 있다라는 조금 전에 말씀과도 맥락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 때문에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든다면요.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주인의 얼굴을 눈을 가리고
아, 저놈이요.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요. 저 마누라 때리고요. 저 얼굴에 세수도 잘 안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일도요. 저기 무슨 쇼만 해요. 응? 게을러 빠졌어요. 남들 한 거 가로채기만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언론, 검찰, 막 우리 형님이 정신이 없는 증거를 숨겨가면서 멀쩡한 사람을 이놈이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그랬다고 기소하고, 권력, 저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일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사람 옆에서 일을 안 하면 표시가 나버리거든요. 그 모습으로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놈이 없으면 좋겠어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강하다. 근데 지금 제가 경기도지사까지 들어와서, 그러니까 도지사가 돼서 제가 하는 일들이 언론들, 물론 오마이는 전혀 아니고 도와주는데 언론이나 뭐 이런 데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또 권력이나 이런 쪽으로도 엄청나게 제가 당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일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들을 보면 그 방해꾼들이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기득권자들 일 안 하면서 주인 눈만 가리고 네. 선물 주면서 호감만 사고 이런 네. 가끔은 가짜 선물 주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허위 공약하고 이런 모습들의 영향들 소위 우리 사회 악성 기득권의 횡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뭐 어쩌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에 일부일 수도 있죠. 소위 적폐 정산 뭐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우리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나요? 예, 희망을 가지셔야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겠습니다.